오늘 할 거는 나이대별로 십성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우리가 재를 돈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재가 과연 10대 때에도 재가 돈일까? 이 30대에는 재가 돈이 맞다고 할수 있죠. 경제적인 활동을 하니까. 그리고 또 관도 보면은 10대 때 관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관복이라던가 뭐 직장에서 일을 한다던가 이런 걸 해석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20대, 30대 때와 4, 50대의 관이 똑같을까?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본적 없으세요? 나이대별로 분명히 십성을 인식하는 게 다를 텐데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그런 거를 얘기할 거예요. 나이대별로 어떻게 십성을 다르게 인식하는지, 어떤 십성이 그 나이를 주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시대별로 우리 나이의 시대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나이는요, 10대예요, 10대. 우리가 10대 때 어떤 십성이 10대를 지배할까? 10대 때 그런 경험이라던가 그런 전반적인 생활 양식을 지배할까? 10대는 우리가 얘기하는 비겁의 시대입니다. 10대는 비겁의 시대예요. 자,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혹은 어린 아이들을 보면 꼭 무리를 지어서 다녀요.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무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보면은 3, 3, 5 이렇게 모여서 자기랑 코드 맞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이잖아요. 저도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항상 무리가 있었어요. 뭐 무리에서 이렇게 동떨어져서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10대 전반적인 것은 비겁이 지배한다. 무리를 짓고 몰려다닌다. 저도 중학생 때한 5명 정도 이렇게 무리가 있었고 고등학생 때도 한 5명 내외였던 것 같아요. 항상 5명 내지 6명 정도 되는 친구들하고 PC방을 가도 같이 몰려서 가고 뭐 먹으러 갈 때도 몰려서 가고 이렇게 10대 때는 이렇게 비겁들이 무리를 짓고 다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비겁이 있어야 그런 무리를 형성할 수 있겠죠. 만약에 사주에 비겁이 없으면은 어떤 무리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내가 무리를 만드는 힘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무리에서 내가 주도하기가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0대의 사주를 볼 때는 그런 비겁이 주도한다는 전제 하에서 사주 전체를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저는 비겁도 없죠. 무리에 속했었는데 제가 만든 무리는 아니었어요. 그 주체가 있어요, 그 무리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비겁을 중심으로 놓고 관과의 관계라던가 식상과의 관계라던가 재성 또 인성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죠. 관이 있다. 우리는 학창 시절에는 관을 강요당하잖아요. 그 강요한다는 게뭐 선생님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그 규칙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대 때는 이런 관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지는데, 일단 제일 먼저 통제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뭐, 통금 시간이라던가,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그래서 뭐, 저녁 몇 시까지는 들어와라.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막 두발 제한. 이게, 제가 이게 이 길이로 고등학교를 다니잖아요? 바로 잘려요. 저 때는 그랬어요. 남고였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건다 관에 이렇게 규칙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비겁이 발달했으니까, 관을 어떻게 대할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비겁이 발달하는 사람은 관에 저항해요. 저항. 이게 저항이지 반항은 아니에요. 저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긴 한다는 소리예요. 관을 받아는 들이는데 싫어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저항이에요. 근데 반항을 하게 되면은 뭐 이거는 그냥 관을 거부하고 뛰쳐나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고. 반항하고 저항을 구분하셔야 되고, 당연히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저항을 한다. 만약에 비겁이 아니라 식상이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이제 반항이라고 할수 있어요. 특히나 상관 같은 것들은 정말로 반항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을 거부하고 벗어나려고 하죠. 아마 상관이 발달하신 분들은, 예, 그 가출 한 번씩은 다들 경험이 있으시거나, 뭐 이렇게 학교에서 막 이렇게 하면 반항도 해보고 대들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저도 시에 상관이 하나 있잖아요. 저는 학창 시절에 정말로 그 선생님하고 많이 대립을 했어요. 맞기도 엄청나게 많이 맞았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상관이 격도 아니고 시에 그냥 조그맣게 하나 있는 건데 그랬던 막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은 10대에는 비겁이 전반적으로 지배한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무리로 이렇게 떼지어 다니면서 뭘 하더라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10대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20대 때는 과연 어떨까? 자, 20대 때는 비겁의 시대가 뭐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어지진 않는데 조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배하는 방식들이. 자, 20대를 우리는 식상의 시대라고 합니다. 식신과 상관. 이게 20대예요. 식상이 강해지는 거니까.
그 사주에 식상이 있든 없든 20대 전반적으로 식상들이 지배를 한다. 그 나이대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20대부터는 관의 통제를 벗어나고 반항하는 게 가능해지죠. 이걸 자유라고 하기도 하고요. 좀더 고급지게 표현하자면 개별성이 강조된다. 개개인의 특징들이 발현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적인 욕구들이 커지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옛날에 보면은 막 시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대부분 대학생들이었잖아요. 물론 10대도 시위를 할수 있지만은 20대하고 10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요. 그런 마인드 자체가. 20대 때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다 말고.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성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20대 이런 식상들은. 그래서 뭐 20대부터는 술도 먹으러 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여행도 가보고 자유를 맛보죠. 돈도 벌어보고. 그래도 이런 식상이 커져 있는 거지 아직까지 재나 관이나 뭐 다른 것들에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식상을 쓰는 거기 때문에 비겁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20대 때는 10대 때만큼 막 무리져서 다니려고 하는 건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10대 때는 친구들 그 집단이 없으면은 뭔가 허전하고 혼자 뭔가 못할 것 같고 이런 게 크지만은 20대 때는 혼자서도 잘 놀아요. 자기 거 하면서 개별화가 되는 거예요. 집단이 아니라. 그래서 20대에는 식상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개별적인 것들이 강조된다. 자, 그러면은 식상이라는 베이스를 놓고 20대 사주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사주에 인성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20대를 보내고 있다.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래도 그 식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성 때문에 억압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인성이 발달한 20대 분들은 식상에 인성의 자격을 씌워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스펙 만드는데 치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성이 발달한 20대. 그래서 내가 뭔가 하는데 자격증을 막 따려고 한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방학인데 놀아야 되는데 남들 다 여행 갈때 자기는 공부하고 막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고. 20대부터는 그런 식상의 자격증을 쓰는 쪽으로 연결이 된다. 인성들이. 그래서 식상을 베이스로 놓고 보면은 또 달라요. 다른 나이대랑. 자, 그렇게 해서 20대의 식상의 시대를 보냅니다. 자, 30대로 넘어가면요. 이때부터는 30대는 식상에서 이렇게 해서 재성까지 포함되는 플러스 재성, 식상생재를 하는 거죠. 자, 30대부터는 드디어 식상이 재로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면은 20대 때는 막 이런 현실적인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놀기도 많이 놀고 친구들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30대로 넘어오니까 20대처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걱정도 많아지고 미래에 대한 막 걱정,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 경제관념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20대 초반이 부동산 정책 얘기하면서 막돈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이런 거 많이 보셨어요? 그 나이 때는 그냥 식상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 놀러 다니기 바쁘고 밖에 나가서 이제 막 이성 친구 만들기 바쁘고 이런 거에 더 집중한다는 거죠. 근데 20대 후반에서 30대로 넘어올 때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돈에 대한 생각, 나는 집을 어떻게 사야 되지?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지 내 연봉을 올릴 수 있지? 내가 할수 있는 게 투자 뛸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그게 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재성 중심으로 많이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재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계산이거든요.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대 때는 그런 게좀안 되다가 30대부터는 나도 모르게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산이고 견적서이기도 하죠. 그리고 몸값이기도 하고요. 내 몸값의 가치를 거의 연봉으로 매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그 식상이 재성으로 귀결되기 때문에요. 이때부터는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관심도 지대해져요. 그래서 나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설정하는 것이 30대 재성으로 넘어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대 분들의 사주를 볼 때는요, 이런 것들에 기반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20대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저 돈은 많을까요? 라고 묻는 거랑 30대가 와서 그런 쪽으로 묻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무게 자체가 달라요. 물론 10대도 와서 뭐 이렇게 상담을 한다 하면은 저는 앞으로 돈은 많이 벌까요? 이런 질문 사실 똑같은 질문을 다할수 있는데 무게감이 달라요. 무게감. 내가 실질적으로 그 느끼는 무게감. 그래서 30대는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요. 좀 슬픈 거는 그런 거예요. 재성이라는 게 이미 견적을 낸 거고 계산이 된 거기 때문에 나에 대한 계산이 대체적으로 끝이 납니다. 20대는 뭐라도 할수 있을 것 같고 뭘 해도 잘할 것 같고 이런 용기백배한 게 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식상만 발달하기 때문에. 근데 30대쯤 되면은 내가 어디까지 할수 있겠다라는 견적서를 내버리죠.
그래서 20대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막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랑 30대들이 모여서 할 때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이미 아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를. 이미 뭐 10몇 년 이상 이렇게 사회생활 해보고 경제활동 해보니까 아, 내가 할수 있는 게딱 여기까지구나. 이 이상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또 사고하기도 해요. 되겠다, 안 되겠다를 미리 결정해놓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가는 게 30대예요. 20대는 그런 게 없어요. 이상을 꿈꿀 수 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용기 백배해서. 재성을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30대에는 누구나 다 재라는 현실 속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아직까지 내 자녀가 20대인데 철부지인 것 같다. 대체로 한 30대 정도 되면은 이제 철부지가 아니라 내가 현실적인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철이 들어갑니다. 이게 사주 구성에 따라서 재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재생관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30대 일찍. 근데 30대의 관과 50대의 관은 확연히 달라요. 30대에는 그 관이 허세용, 과시용 관이에요. 아니, 해봤자 대리에서 대리 정도 될 텐데 보통 이제 한 4년 정도 지나면 대리로 진급을 하잖아요, 사원에서. 거기에서 관을 과시해봤자 나 삼성 다녀. 근데 대리잖아요. 관이 높지는 않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거의 허세나 과시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30대의 관은. 근데 50대의 관은 다르죠. 그때는 진짜 막 부장 정도 되고 임원도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정말로 직급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때는 허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대별로 관의 작용도 달라요. 애들이 관이 세다고요? 대부분 허세와 과시용이에요. 무슨 관이 있어요, 애긴데. 그래서 나이대별로 십성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30대가 인성이 또 30대를 지배하고 있으면은 이때는 다시 이렇게 처음부터 공부해서 뭔가 자격을 갖추고 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형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30대 의외로 지금까지 하던 거싹다 버리고 뭔가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재의 현실 앞에 놓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30대 되면 20대랑 별반 다른 게 없다고요? 철딱서니 그대로고? 예, 네,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 30대는 대부분 경제적인 거, 그런 사회 문제적인 거에 굉장히 이렇게, 사회 문제라기보단 경제적인 거, 능력적인 거, 재성에 많이 치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면은 10대 때는 빅업, 무리를 지어서 친구들이 다 있는 것처럼, 평생 우정일 것처럼, 고등학교 때 친구가 평생 가는 친구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10대 때는. 20대 때는 뭐, 당연히 빅업하고 식상은 서로 생하고 연결되는 관계니까, 근데 개별적인 게 집단보다는 개별성이 강조된다고요. 10대 때는 내가 싫더라도 친구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우르르 쫓아갔는데, 20대부터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 아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싸. 10대 때 아싸가 어딨어요? 20대부터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자연스럽게 또 식상이 생하는 재성으로 넘어가는 게 30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30대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40대는 어떨까요? 40대. 자, 40대는요. 40대부터는 철저하게 재성의 시대입니다. 30대가 재성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안 보이는구나. 예. 40대는 그냥 오로지 재성으로 연결이 돼요. 모든 배경에 다 재가 깔려 있어요. 사람을 만나도요, 재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40대 정도가 되면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얘가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직업은 뭐고, 계산을 두드리죠. 40대부터는 그게 굉장히 특화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친구를 만나기도 애매해지는 거예요. 뭐가 애매해지냐면은 친구를 만나는데도 계산을 깔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확실하게 경제력이 차이가 난다거나 가는 결이 다르거나 이러면은 흩어지는 것도 빠르게 일어납니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는 게 40대라는 소리예요.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재성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부동산을 매입하는 연령층이 30대, 40대래요. 다 재로 쏠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뭐 관이 그래도 사주에 잘돼 있다. 그러면은 재에 대한 안정성으로 확 연결됩니다. 그래서 40대의 관이 뚜렷한 사람들은 직업적인 안정이 확실하게 일어나요. 또는 경제적인 안정이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이런 배경을 바탕에 놓고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관이 있으면은 물론 이제 재성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수수료는 들어가는데 수수료 내고 이렇게 보호받으면 되죠. 만약에 사주의 빅업이 강하다.
빅업이 강한 내가 40대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재탈을 조심해야 돼요. 재탈. 재탈을 조심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 재탈 때문에 뭐 가정이 해체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뭐 이혼은 아무 때나 다할수 있겠지만 40대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빅업이 적어도 빅업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재가 뚜렷한 사람이 좀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나이대에는. 그 나이대별로 유리한 십성들이 작용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40대는 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빅업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 40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재탈이라던가 쟁재라던가 이런 재에 대한 전투력이 극대화되는 게 40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릴 때는 빅업이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잖아요. 몰려다니면서 놀고 즐길 수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근데 그 유리했던 그 십성이 40대 오니까 오히려 리스크로 이렇게 올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재성이 지배하는 시기에 만약에 인성이 있다 사주에 그러면은 재테크적으로 가장 유리한 사주가 됩니다. 재극인 자체가 재테크예요. 그 인성과 재가 만남으로써 서로 가치 전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뤄내는 게 재극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재극인이 긍정적인 사람은 30, 40대에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발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50대를 한번 보자고요. 자, 50대에는요. 이때부터는 비소로 재성에서 관성으로 많이 넘어가는 관성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돼요. 50대에는. 자, 그래서 이 50대에는 재성, 돈, 뭐 경제적 능력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회적 위치라던가 위치 또는 신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 가치 이런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이 관이라는 것도 그래요. 10대, 20대는 그냥 허세인 거 정도로 끝나고, 그러니까 20대는 그거예요. 그냥 나 취직 어디로 했어? 대기업 들어갔어? 뭐이 정도로 과시하는 것에서 끝난다면은 50대는 실질적으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거 그거보다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실질적인 나의 신분 가치와 다 연결이 돼요. 50대라는 나이에 걸맞는 그런 직장이라던가 직위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은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인정, 그 관적인 게 50대에 잘 되어 있어야 뭐 와이프한테도 인정을 받고 자식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밖에 나갔을 때 친구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요. 돈보다는 관이에요, 이때는. 뭐 이런 관이 지배를 하는 시기에 뭐 인성이 잘 되어 있다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 대체적으로 이제 그 신분을 보장해 주는 역할 정도만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인 거라던가 주변 모습들을 보면은 나이대별로 그런 게 강조되는 것들이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50대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회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나의 자녀를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내가 은퇴하기 전에 결혼시키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은퇴하기 전에는 내가 뭐 명함도 있고 내 직장 내 위치도 있지만 은퇴하고 나서 결혼한다 그러면은 나를 소개할 때 보통은 직업을 소개하는데 내 직업 뭘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안 되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있을 때보단 좀 덜. 그래서 50대는 이렇게 관성이 중요한데 그럼 관성하고 반대되는 것들이 뭐예요? 식상이잖아요, 식상. 사주에 식상이 강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식상이 강하면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룰을 따라간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마이웨이를 간게 식상인데 50대에는 그런 식상이 주도하는 명들은 좀 후회하실 수 있어요. 후회하실 수 있어요. 친구가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20대 때 얘는 공무원을 하고 나는 뭐 다른 일을 했어요. 뭐 식상이니까 예술계통으로 발현해가지고 막 그림을 그린다던가 음악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달리 왔다는 거죠. 50대 둘이 만났을 때 공무원했던 그 친구는 급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안정도 되어 있고. 근데 나는 아직까지 음악을 하고 있다. 물론 이 그런 걸로 명예적인 것을 이뤄놨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럴 때 50대에 다시 보면은 내가 이제 저 친구가 조금 못한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대에는 관성으로 넘어와서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60대를 보자고, 60대. 자, 60대는요, 이때부터는 인성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인성이 지배하는 시기예요. 인성. 자꾸 이렇게 가는데 인성이 60대를 지배한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게 뭐예요? 어른 대접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돼요. 물론 이런 인성이 만약에 좀 불미스럽다, 부정적이다 이러면 내가
인성, 그러니까 어른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부정적이면 내가 오히려 만나는 사람마다 어른 대접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긍정 부정을 봐야겠지만 60대에는 이런 관보다는 내가 어른으로서 대우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소리예요. 인성은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식상이라는 것이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예, 경험이 인성으로 가면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경험이 정리돼서 나의 노하우라던가 인생 전반에 코칭을 할수 있는 능력으로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어른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게잘 되어 있으면은 60대 사람들이 와서 자문을 구한다던가 뭐 조언을 구한다던가 코칭을 받는다던가 뭐 내가 했던 경험들을 나눠줘야 된다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성이 잘 되어 있으면 60이 넘어도 뭔가 일을 할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일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만약에 부정적이면요. 꼰대예요, 꼰대.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꼰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관과 잘 연결이 되어 있으면요, 전관예우를 받습니다. 전관예우. 내가 했던 직업, 그것이 60대에도 연장성산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 내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이가 필요하죠. 이게 60대는 관이 아무리 잘 발달되어 있어도요, 실질적인 관의 파워는 50대 때보다 훨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명맥은 유지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인성적 바탕이 잘 되어 있는 60대가 거기에서 이제 식상으로 잘 빠져나가고 있다. 이러면은 그때는 이제 내가 경험했던 거라던가 해왔던 것들을 주제로 뭐 나이 먹고 강연을 한다던가 강의를 다닌다던가 뭐 책을 쓴다던가 이렇게 해서 퍼뜨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60대 이후는 인성이 전반적으로 지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70대가 됐다고 갑자기 또 식상이나 비겁으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70대, 60대 이후는 그냥 인성이 지배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즘에는 가끔 보이는 게 그런 거예요. 나이를 먹고 70대에 갑자기 이렇게 식상으로 전환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기 마냥 치매 걸린 분들이 보면은 몸은 껍데기는 어른인데 여기 소프트웨어, 뇌가 아이처럼 되죠? 못 알아보고, 막 칭얼거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볼 때마다, 아, 이게, 다시 어려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끔은. 가끔은 그렇게 들기도 합니다. 진짜 애가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표정도 순수해져요. 그, 매섭던 눈매가 사라지고 되게 순박해져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걸 얘기하고자 한건 아니니까, 그냥 인성의 시대로 쭉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 많으신 분들은, 노인이 됐을 때좀더 유리하다. 그래서 보면은 10대에는 비겁이 있는 사람들이 지배를 한다. 20대에는 식상, 30대에는 식상에서 생재로 넘어간다. 재성. 30대부터는 30대, 40대는 재성이 가장 강해요. 특히 40대. 50대는 재에서 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만 벌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사회적 위치까지 중요해진다. 50대. 그게 가장 극대화되는 게 이제 50대 관이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60대에는 인성으로 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른 대우를 받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했던 건 여기까지예요. 나이대별로 그렇게 지배를 하고, 당연히 이런 나이대별로 지배하는 십성을 중심에 놓고 다른 십성들을 조합을 하면은 그냥 바로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할 겁니다. 만약에 10대가 비겁이 이렇게 지배를 하는데, 식상으로 연결되면 어떨까? 이게 재성으로 연결되면 어떨까? 관성으로 연결되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고요. 뭐 20대 때 식상이 중심인데, 여기에 뭐 인성으로 연결된다거나, 재성으로 연결된다거나, 식상생재를 해도 재중심이 아닌 거예요. 20대는 식상이 중심인 거예요. 식상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올 걸 뻔히 알면서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게 20대예요. 근데 30대부터는 식상이 중심이 아니라 재성 중심으로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해버려요. 하고 싶어도. 근데 그 욕구는 굉장히 강하죠. 어쨌든 식상생재니까. 그 무게 중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20대에는 이걸 하는 게 중요했는데 30대에는 해봤자라는 게더 커진다는 거예요. 거기 그게 그래서 20대하고 30대 연애가 달라요. 20대는 내가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했잖아요. 연애할 때. 근데 30대에는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감정보다 더 중요해진 게 서로의 능력이라던가 오래 갈수 있을까 없을까 또는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게더 커진다는 소리예요. 상당히 계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이 30이 넘어가면. 그게 가장 극대화된 거는 40대인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이대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던가 흐름이 달라지는 거를 캐치하면은 아, 내 팔자는 나이가 이 정도 됐을 때 유리하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저는
저는 픽업이 없어요. 10대 때 불리한 운이었던 거예요. 픽업이 없으니까 무리를 짓고 이렇게 다니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리고 뭐그 친구들의 중심이 내가 된 것도 아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재관이 강해요, 재관. 그러면은 이제 딱 사주 봤을 때, 아, 나는 30대에서 50대까지가 나한테 꽤 유리한 팔자구나, 내가 유리해지는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를 보고요, 나한테 가장 유리한 나이대가 언제인지 한번 이렇게 따져보세요. 그러면은 굳이 뭐 운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전체를 볼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안 보입니다, 지금.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제가 또그 방송하는 당일에 공지를 하고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